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나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여러 날 동안 바울이 여전히 강가에 있는 기도하는 곳으로 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강가에 다니던 중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의 주인들은 여정이 점을 쳐주는 대가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귀신에 들린 그 사람은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귀신 들린 이 여정은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정의 주인들은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즐거웠을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 이 죄악된 사람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이런 죄의 본성 때문에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 일행을 알아보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들도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과 마귀들이 바울을 알고 바울이 하는 일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 일행을 방해하려고 온갖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여러 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바울은 결국 그 여종에게 들어있는 귀신에게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귀신은 바울 일행을 방해했지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에는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정이 바울 일행이 누구인지 말해 주었으니까 방해한 것이 아니라 도운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귀신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귀신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마귀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귀신의 도움을 받는 바울 일행을 통해 하나님이 귀신과 하나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교와 손을 잡는다면 사람들은 불교와 교회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타전교들이 기독교와 혼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슬람도 계속해서 알라와 하나님이 같다고 말하고 마호맥과 예수가 같은 선지자고 말하면서 혼합하려고 합니다. 많은 타 종교나 사비 종교들이 기독교를 인정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해도 구원을 받지만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와 타종교가 혼합되어서 진리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사라지고 종교만 남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진리를 가리고 복음을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점치한 요정이 바울 예행을 인정한 것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이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과 섞어버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배타적입니다. 만일 기독교의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면 다른 종교들과 얼마든지 혼합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수용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과 결코 혼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다른 길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자 여정의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이 고소한 내용, 내용을 보면 바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말을 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정에 도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귀신을 내쫓아 그들이 바울에 대해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지요. 그들은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들의 이익과 반대가 되면 폭음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속적인 방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성경 학교를 할 때, 전도 왕에게 특별 상품으로 매우 값비싼 물건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전도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아이들에게 전도의 이유를 가르치기보다 상품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려 하지 않고 오직 복음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